더 봄아, 항상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후회가 유사함, 갑기 영재 정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걸린 게 유사함이에요. 요 도표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남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아무래도 위암이죠. 그 다음에 폐암, 그 다음에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췌장암. 근데 여기 보시면 갑상선암이 몇이죠? 6이에요, 남자들은. 네, 근데 여기서 흔히 우리가 지금 대장, 갑기영제, 6위가 갑상선암, 아니면 3위가 대장암인데, 일단은 대장전망내암, 디코드,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사함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주의해서, 암봄이 많이 가입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기영제, 대장전망내암, 유사함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증권을 까보면 거의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있어봐야 1000만원, 2000만원, 일반암에 거의 10% 20%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일단은 1위가 갑상선, 2위가 유방암, 3위가 대장암, 4위가 위암,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만약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고 유사함에 포함이 되는 게 뭐죠? 갑상선암이죠. 갑상선암. 갑상선암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무시를 못한다. 그래서 부동의 1위가 여성분들은 갑상선암, 유방암.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령별 주요 암 발생 순위예요. 0살부터 14세까지는 백혈병, 2위가 비호치킨 림프종, 3위가 뇌미 중추신경계, 4위가 난소, 5위가 갑상선암이죠. 하지만 15세에서 34세 젊은 층의 부동의 1위는 뭐죠? 갑상선, 유방, 자궁경부암, 위, 난소. 4위 위암만 빼놓고는요, 나머지 생식기 암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35세에서 64세까지는 1위가 갑상선, 2위가 유방, 3위가 대장, 4위가 위, 5위가 폐암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아무래도 갑상선 유방암, 뭐 하나생명 유사함에 가장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장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유사함이 축소가 되는 거고, 솔직히 보험료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함 많이 넣으면 좋긴 한데, 암이랑 1대1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암이 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유사함 쪽이 높은 금액이 있는 동양생명 1대2, 15세까지는 1대6, 일반화 500, 유사한 3천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매우 좋고요. 65세는 갑상선암이 빠져있네요. 그죠? 그래서 대장암, 위암, 폐암, 갑상선, 간암 요런 식으로 여성 거의 나이별로 보장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암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통계치에 의해서 저 보호망은 우리 고객님들이,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어떤 암이 걸릴지는 몰라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통계치에 의해서,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 일단 통계치에 의해서 일단은 암보험이나 뭐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1위는 유방, 2위가 갑상선. 젊은 층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유방암이 많이 걸린다. 그 65세는 대장암. 역시 대장암, 위암, 폐암이 많이 걸리죠. 남성분들은 위암, 폐, 대장, 전립선, 간암 이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유사암이랑은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는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나이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심,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죠. 남자분들은 위폐, 간암 이런 쪽으로 걸리다 보니까 유사암 소외감은 남성보다는 여성 위주로 특화된 상품이다. 그래서 여성분들 위주로 우리 유사암 소외감, 생명보험도 이제 축소가 되면 손해보험은 미리 축소가 됐으니까 생명보험 또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